현재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엘사 생명의 전에 없던 땡땡 보험. 이 상품 딱 이들밖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장이 많이 축소가 되니까 빨리 막차 타세요. 막차.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2주 전부터 정말 계속 치매보험만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아, 보험왕 왜 이렇게 치매보험만 영상 계속 올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전화가 와서 상담하다 보면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 상품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정말 상담한 끝에 거의 다 웬만하신 분들 거의 다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 상품이 왜 경쟁력이 있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국내 업계 유일하게 유일무일 업계 유일하게 경도침해 CDR 점수 1점시에 2천만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 경증이죠. 간단한 침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최초의 치매로 약간의 치매가 나오면 거의 다 CDR 점수 1점 아니면 경증, 경도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모든 거의 보험사가 300만원 아니면 5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기존에 가입했던 치매보험이 있다면 증권을 한번 먼지를 후후 털고 나서 한번 봐보세요. 경증, 경도 치매 시에 과연 얼마가 있는지. 1000만원, 2000만원 있으면 제가 진짜 장을 짓습니다. 장을. 예, 1000만원, 2000만원 절대 없고요. 달랑 고작 겨우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사생명의 치매 보험요, 무려 2000만원. 얼마라고요? 20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센터 이용을 하시면 매월 30만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제가 급여죠. 일단 장기요양 등급 최소 5등급 이상 받고 나서 제가 센터를 직접 가든 아니면은 뭐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내방을 해서 어떤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시면 매월 30만원씩 보장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의 특약은 H손해보험 딱 한 군데밖에 없고요. 거기 외에는 엘사생명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급여 매월 30만원씩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망시 일단은 치매로 인하든 뭐 암이든 각종 질병이든 아니면 여러가지 상해 상호든 사망시에는 내가 납입했던 기납입보험료 이상으로 이자를 더해서 준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치매보험은 치매만 아니면 솔직히 보장받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치매로 진단을 받든 치매가 아니고 다른 사망, 모든 사망에 대해서 일단 사망하면 납입한 기납입 보험료 플러스 알파를 주기 때문에 높은 책임 준비금을 지급해 드린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은 모든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거의 다 비슷해요. 내가 납입했으면 솔직히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 거의 대부분 못 찾게 되는데요. 엘사생명의 치매보험은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을 했다, 20년 납입을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치매보험 솔직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되시면요 나중에 해지를 했을 때도 거의 80%에서 90% 정도, 근데 30살이나 40살 젊으신 분들은 100%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납입기한 끝난 후에는 거의 80%에서 100%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매에 대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점 환급률이 내려가고 맨 마지막에 보장 만기 때는 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만기 때 납입한 보험료의 80%나 100%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납입기한이 끝나고 나서 해지했을 때는 거의 80%에서 많게는 90% 정도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보험금 받기가 타사 대비 쉽다는 겁니다. 자, 타사 치매보험은 약관상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치매 진단 후에 90일은 추적 관찰한다고요. 그래서 90일 이후에 호전되지 않고 정말 악화가 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엘사생명의 전혀 없던 땡땡 이 치매 보험은 뭐냐면요, 치매 진단서, 진단서에 치매 분류 코드가 딱 박히면 그 자리에서 통장에 바로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약관에 꼬여놔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엘사생명의 치매 보험은
진단서에 치매 블루코드만 딱 박혀 있으면 진단금이 바로 그 즉시 지급이 된다. 그게 다섯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2019년 전에는 CDR 척도 검사를 통해서 점수가 1점이나 2점을 받아야 진단금이든 생활비든 납입 면제든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 이후에는요. CDR 척도 검사를 안 맞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종합 검사를 통해서 뭐 인지 검사나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굳이 CDR 척도로 치매에 뭐 점수가 안 났다 할지라도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1점이든 2점이든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상품 구조는요. 주기약이죠. 20만원. 최소 20만원. 중증치매 시에 20만원 지급이 되는데요.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증도, CDR 점수 2점, 중증, CDR 점수 3점. 정말 때려 죽어도 보상받기 힘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1점이다. 1점. 1점 시에 진단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다 전부 다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증 진단 시 2천만 원 나오는 게 아쉽지만 17일까지고요. 17일 지나면 2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축소가 되고 61세부터 70세까지는 1천만 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500만 원 축소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발 담그시고 빨리 막차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사대명의 전에 없던 땡땡 치매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연락주세요. 딱 이틀 남았습니다.